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영상 하나로 끝내는 세이코 다이버의 모든 것. 평소 세이코 다이버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영상 보고 한 번에 파악하세요. 이 영상을 정독하신다면 어떤 모델이 가치 있는 모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벌어질 세이코의 엄청난 통수 계획까지 유출된 카탈로그를 통해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세이코 다이버는 레퍼런스보다 별명이 더 익숙하죠? 터틀, 꼬부기, 튜나, 참치캔, SKX, 몬스터, 괴물, 마마, 마린마스터, 사무라이, 스모, 여기다가 현재 세이코 다이버의 고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최초의 다이버 유기마스를 포함하여 중요 모델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먼저 보고 시간이 남으면 별명별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크게 3세대로 구분해 볼게요. 현재 세이코 다이버의 고가 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고대 다이버들 유기마스, 6215, 튜나, 6105 터틀, 7548 고대로 묶을 거고요. 1996년부터 시작된 세이코 다이버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들을 중세로 꼽을 겁니다. SKX, 몬스터, 마마, 사무라이, 스모. 2017년 바젤월드부터 시작된 세이코의 통수의 역사를 현대로 나눌게요. 이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눈 것이지 오피셜이거나 대중적으로 공인된 구분이 아닙니다. 50년대, 60년대 다이버워치 시장은 이미 블랑팡, 롤렉스, 오미가, 브라이틀링 이 4개의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었고 세이코는 이 분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자 수년간의 연구 끝에 역사적인 최초의 다이버워치 유기마스를 출시합니다. 유기마스가 출시된 후 세이코의 상징이 되어버린 4시 방향의 용두를 가진 6215 모델이 출시되어 이 모델은 추후 우리가 마린마스터라고 부르는 SBDX-001로 다시 현대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1년 뒤 그랜드 세이코에 들어가는 하이비트 무브먼트가 들어가면서 최초의 하이비트 다이버로 타이틀을 얻게 돼요. 우리가 터틀이라는 별명을 붙인 다이버가 등장해요. 못생겼어. 정말 거북이를 닮아서 별명조차 거북이가 돼버린 이 못생긴 다이버는 너무 좋은 내구성과 훌륭한 무브먼트, 저렴한 가격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기본템이 돼버려요. 거기다가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 한국 제목은 지옥의 묵시록 영화의 주인공이 차고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시계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모델을 보면 아,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계에 입문하고 5년만 지나면 이 모델이 갖고 싶어 미친다에 제 불화를 걸겠습니다. 우리가 튜나라고 부르는 참치캔을 그대로 닮은 다이버가 등장해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다이버가 왜 등장했냐면 뒷얘기가 있는데 세이코가 다이버워치를 개발했어. 이 개발한 다이버들을 프로페셔널 다이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300m가 넘어가면서 모델들이 수압을 못 견디면서 유리가 깨지거나 케이스가 찌그러져 버려요. 전문 다이버들이 이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없다라는 현실적이고 각박한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세이코는 다이버워치 개발을 두 가지 라인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낮은 수준의 방수를 가진 150m급 다이버와 또 다른 하나는 전문가를 위한 300m 이상의 프로페셔널 다이버로 나눠서 개발해요. 튜나는 프로페셔널 다이버를 위한 첫 번째 다이버워치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다이버는 공식적으로 세이코에서 내세우는 다이버의 3대장이에요. 76년도에는 터틀의 인기에 힘입어 터틀2가 출시됩니다. 6105와 케이스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것도 귀여운 모양으로 인기가 많아요. 현행 터틀인 SRP777의 기원이 되는 터틀입니다. 지금은 와플 다이얼로 바뀌면서 킹 터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48은 되게 익숙하죠? 이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다이버 워치인 SKX013의 기원이 되는 모델이에요. 여기까지가 고대의 다이버 워치들입니다. 보통 고대의 다이버 워치는 세이코에서 쉽게 일반판으로 내주지 않아요. 독각이란 이름을 붙여 앞에 SLA란 코드명을 붙이면서 세이코의 이름을 단 시계 중에서 가장 고퀄리티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SKX가 등장합니다. 이 모델은 너무 유명해요. 훌륭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항상 덕후들의 타겟이 되어왔고 2019년도까지 23년간 생산되다가 세이코가 라인업 정리를 시작하면서 세이코 스포츠 라인인 세이코 5 라인으로 편입되면서 단종되고 SRPD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괴물, 몬스터라 부르는 모델이 등장해요. 왜 이 모델이 몬스터냐? 베젤이 괴물의 이빨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몬스터는 중세에 출시한 모델 중에서 인기가 매우 많은 편이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 디자인적인 변화를 거쳐왔고 SKX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세이코가 라인업을 정리하면서 프로스펙스 라인 안으로 편입되고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SBDY 라인으로 재탄생하게 되면서 베젤 색상이 바뀌게 돼요. 마린 마스터가 드디어 등장하네요. 67년도에 등장한 621호의 그 디자인적인 헤리티지를 두고 있는 이 다이버 워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디자인과 무브먼트로 인기가 꽤나 많았었는데 세이코가 중저가에서 고가로 가격 정책을 선회하면서 리테일이 무섭게 상승해버려요. 200만원 안쪽이었던 마린 마스터가 400에서 700만원에 이르게 되자 다른 스위스 다이버 워치들의 파워 게임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 비해 충분히 퀄리티가 올라가고 더 훌륭한 시계로 탈바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중저가 다이버 회사로 인식돼버린 세이코가 이 돈 주고 세이코를? 이런 이미지가 아직 대중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SKX 몬스터와 마찬가지로 세이코의 라인업 정리와 함께 프로스펙스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SBDX 001, 017, 023을 거쳐서 마린 마스터란 명칭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무라이가 등장합니다. 이 모델은 각진 러그와 칼 모양의 핸즈 때문에 사무라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현대 출시한 다른 다이버들에 비해서 조금 강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사무라이는 대외적으로 현행 터틀과 라이벌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지가 정반대거든요. 07년도에는 새로운 다이버 워치가 등장해요. 스모. 이게 왜 스모냐면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이 스모의 케이스가 스모 선수의 체형을 닮았다 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12시에 있는 마커가 스모 선수가 착용한 마와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중세가 여기서 끝납니다. 17년도에는 레트로 열풍과 함께 고대의 다이버 워치들이 다시 등장해요. 최초의 다이버 워치인 유기마스가 현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각됩니다. 슬라 017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전 세계적인 인기 때문에 순식간에 완판되었고 지금도 매우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는 운이 좋게 이 모델을 구입할 수 있어서 리뷰 영상을 만들어놨으니 궁금하시면 보세요. 일반적인 세이코 다이버 워치와 그 괴를 달리합니다. 이 모델을 실물로 보신 분들은 국내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동가격대의 다이버 워치인 실마스터와 솔직한 비교를 하자면 유기마스가 낫습니다. 한정판과 동시에 일반판도 출시가 되었는데 이 모델 역시 제가 구매했어요. 모델명은 SBDX-051로 유기마스와 다른 다이얼, 다른 핸즈, 큰 사이즈, 무거운 무게, 불편한 착용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찰 수 없어서 구매하자마자 손목에 올리자마자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2018년도에는 슬라 025라는 모델이 복각되는데 67년도에 출시되었던 마린 마스터의 할아버지 621호의 복각입니다. 19년도에는 슬라 033이라는 모델이 출시되고 이 모델은 70년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못생긴 시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터틀 6105의 복각입니다. 또한 2019년도는 SKX가 단종되고 SRPD라는 모델로 재탄생하게 돼요. 이 모델이 출시된다고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아 이제 SKX에다가 돈 주고 커스텀 안 해도 되겠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전부 다 바꿔줬네. 세이코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는데 딱 실물로 출시되고 나니까 우리가 SKX 시리즈에서 느꼈던 그 감성들이 있잖아요. 전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이 아쉽죠? 2020년도에는 현행 터틀이 단종되고 킹 터틀이란 명칭으로 재해석되어서 터틀의 디자인을 이어가게 됩니다. SBDY-051 와플 디자인과 함께 드디어 2020년까지 왔습니다. 올해가 세이코 다이버 역사에 되게 중요한 연도예요. 사람들이 세이코에 실망하기 시작하는 세이코의 엄청난 통수력을 볼 수 있는 연도입니다. 연초에 세이코가 올해 출시한다고 계획한 카탈로그가 유출되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출시 예정작을 보면
이미 2017년도에서 19년도에 걸쳐 복각되었던 고대 다이버들을 또 복각합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거금을 주고 복각대를 구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병신으로 만들어버린 계획이죠. 슬라 037은 017의 통수, 슬라 039는 025의 통수, 슬라 041은 고대 튜나의 복각. 그런데 놀랍게도 세이코의 통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유기마스 한정판을 하나 더 만들면서 또 한 번의 통수를 시전합니다. SPD-149J라는 이 모델은 유기마스보다 더 현대적인 디자인과 20시간 이상 긴 리접으로 유기마스의 통수이자 슬라 017의 통수이자 슬라 037의 통수를 한 번에 날려버리는 통수 트릴로지를 완성해요. 슬라 037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대로 말이죠. 그것도 같은 해에. 하지만 세이코의 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SPB-143이라는 일반판까지 만들면서 뒤통수 트릴로지에 앞통수까지 추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통수가 하나 더 남았어요. SPB-151J.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 터틀의 인기가 엄청났었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터틀의 할아버지인 6105는 19년도에 슬라 033으로 복각이 이미 한 번 이루어졌는데 1년 만에 SPB-151이라는 일반판으로 재출시를 해버립니다. 사이즈를 줄이고 4분의 1 가격으로요. 1년 전에 700에서 800만원이란 거금을 주고 슬라 033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세이코 본사로 쳐들어가도 무죄! 여기까지 세이코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주요 다이버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별로 심플하게 정리해볼게요. 일반판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헤리티지를 보유한 모델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유기마스는 슬라 017, 슬라 037, SPB-149J를 거쳐왔고 621호는 슬라 025, 슬라 039를 거쳐서 마린마스터로 재해석되면서 SBDX-001, 017, 023을 거쳐왔습니다. 터틀은 원조 터틀, 할아버지 터틀인 6105를 거쳐서 슬라 033 거쳐 SPB-151이 올해 출시 계획에 있습니다. 튜나는 너무 많아서 사진 하나로 정리할게요. 7548은 SKX 시리즈로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단종되고 SRPD로 부활했습니다. 몬스터는 SKX 779, SRP 307, SBDC 025, SBDY-033을 거쳐서 그 헤리티지가 유지되고 있고 스모와 사무라이는 역사가 짧고 모델이 많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긴 영상이었어요. 한 2주 정도 준비한 영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실수했거나 혹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